초등학교 전현직 교사들이 사용도 하고 추천도 하고 있는 제품이고 세계 최초 인성 교육을 위한 보드게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?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. 구구단 게임, 배려에 대한 인성을 좀 배울 수 있는 게임이고요. 두 번째는 분수 게임. 분수에 대한 개념은 물론이고 나눔, 어떤 배분에 대한 인성까지 좀 배워볼 수 있는 게임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개념, 숫자에 대한 개념,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개념까지 좀 인성을 배워볼 수 있는 게임. 그리고 네 번째, 감정 조절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게임이에요. 되게 재밌죠? 그 다음에 수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 게임 쉐어로5가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용돈 관리로 인성 교육까지 같이 관광의 역사와 지도까지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온 가족의 인성 교육부터 시작해서 학습까지